퉁퉁 귀여운 척한 거야. 퉁퉁 그래서 낚시방 들리고 포인트를 왔어. 근데 공사하느라고 다 막아놓은 거야. 아예 못 들어가게. 와, 그래서 방파제 앞에서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그건 차일 때 있나? 돌았어. 그래서 나 갔다가 지금 딴 데로 온 거야. 여기 풍경 보세요. 와, 이쁘지 않아, 여기? 와, 저기 폭포수처럼 물이 흐른다? 나 저거 보고 왔거든. 우와, 이거 되게 이쁘다 생각했어. 이거 관광지인가, 여기가? 아니, 나 그리고 지금 화장품이 없어가지고 바디로션 차에 있길래 바디로션하고 선크림 있길래 발랐거든? 바디로션 차에 있길래 바디로션이 없으니까 우선 얼굴에다 바디로션 발랐다고. 발랐는데 차에 있는 거 선크림 막 발랐다? 근데 선크림 막 밀려.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이 막 때밀이처럼 있잖아. 이렇게 밀린다니까? 자, 우선 이동하고. 아, 여기 있다, 너 공개하겠다. 우와, 이거 뭐야? 저 뭐야? 야, 겁나 예쁜데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, 폭포수? 너무 턱이 높아서. 쭉까지 들어가야겠다. 아, 무거워. 이 밑바닥만 금방 갖고 올게. 아이고. 아, 나 나올 때 큰일 났다 또. 아, 그래도 여기 석축이 그래도 평평한 석축이어서 그나마 세트라처럼 막 위험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 구명조끼 착용했거든요. 나 오늘 여기서 뱅에돔 또 잡는다. 고기 너무 많이 잡는다고 루즈해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여기가 딱 여기야. 아, 딱 좋아. 여기 잡고 와. 아, 앞머리 부대기 잡고. 아, 나 미치겠네. 더워 죽겠네, 갑자기. 더워도 안 되겠다. 어쨌든. 0.8로 어디에 세팅해놓은 거에다가 찌하고 목줄만 달면 돼. 됐다 0.8에 됐다. 넵. 막대치 0.85 세팅할 거야. 8호로 너무 길게 하면 막대치 엉키더라고. 날씨 오늘 겁나죠. 오늘 갱년기가 와가지고 얘 미치면 집밥 한번 치고 고기를 우선 불러볼게요. 발 밑에다가 집어 좀 하고. 여기 반대편에서는 원투 하고 계시거든요, 원투를. 자, 시작해볼까요, 여러분? 찌보다 길게. 어디였어? 뭐야? 나. 여기다가. 자, 첫 캐스팅. 감성돌 잡힌 거 아니에요? 잡았다. 어, 뭐지? 간다.
어. 참돔인데? 참돔이야 여러분. 참돔이라고. 참돔이라고. 참돔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. 참돔이라고. 참돔. 아! 망상아 부이. 꼰대. 쭉. 아버님 말하시면 안 돼요. 와 감성돔이다. 와 감성돔이다. 감성돔. 감성돔이에요. 감성돔. 서울 감성돔. 호잇. 서울 감성돔. 호잇. 근데 저 자리가 내가 보니까 계속 고기가 꼬이는 자리네. 저 여기 돌층 사이에 잡을게요 여러분. 지나가는 길목 같아요. 이렇게 다니는 길인데 그게 그 길인 것 같아. 또 잡았다! 얘 볼락 같은데? 어 귀여워! 아 차가 올라! 쪽배기! 쪽배기! 완전 망인데. 아, 바디로션 바르고 지금 선크림 떡져가지고 얼굴에. 됐어. 이거 안고 봐봐. 캠핑용품으로 이게 어디서든 써도 되거든요. 얘 되게 신기한 거 뭔지 알아? 차 방전됐을 때 있지. 차 방전됐을 때 점프할 수 있어 이거. 배터리 방전됐을 때 점프할 수 있는 거. 이것도 들어있더라고. 비상용으로 차 갖고 다니면서 만약에 차 퍼지잖아? 그럼 점프시키는 거예요. 이거 야외에서 스냅할 때도 그렇고 좋고 유용하더라고. 어, 됐다. 손질할게요. 털어 있어. 정말 쓰고. 괜찮지? 좀 빼기! 이 바퀴 진짜 괜찮은데? 이제 깨끗이 손질했는데 보기만 해도 가시 겁나 많죠? 손질 비닐 다 치고 이렇게 가시 실화예요 여러분? 맛이 되게 식용유로 주고 어? 이거 살이 되게 두꺼운데 이거? 어,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게 보이기에도 가시가
그래서 가시가 깜짝 놀랐고요. 가시 지금 잠깐 한 점 집었는데 여기서 나온 가시가 이만큼이에요. 아, 또 나와 가시가. 냄새는 솔직히 그냥 다른 생선이랑 똑같아. 냄새는 아니.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아, 진짜 맛있어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나 이거 무슨 맛이냐면은 그냥 눈 감고 먹으면 놀래미 같아. 나 사실 반신반의했거든. 먹어도 되나 했는데 먹어도 될 것 같아. 이거 솔직히 막 비린 맛도 하나도 안 나고 안 비려. 인간적으로 가시가 진짜 한 점에서 가시가 열몇 개 막 가시 빼면은 그냥 다른 생선이랑 똑같아. 아니 내가 뭐 요리를 평소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시 발라먹기가 진짜 그거네. 근데 맛있는데 뭐야? 가시 때문에 맞네 공복이야. 맞다 맞네. 나 공복이에요.